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몇 병이면 몇 천년 살지 않은 인생 대학 먹고 전어 먹고 건강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갑시다. 네가 바쳐야지 네대씨. 니는 100만불짜리 젖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자잖아. 우리 충남 보령시하고도 대천에서 제일 젖가슴이 큰 복순이가 가슴 붙이고 하면은 아마 저쪽에 멀리 있는 오빠들이 다 와서 그냥 어서오세요 반겨주세요. 선생님들이 왔는데 나 여기 살았는데 언니 저 멀리서 언니만 보여서 왔지. 젖가슴 보고? 아마 젖가슴 대회는 안 할까? 저기 내년에 회장님 우리 내년에 무창포에서는 대하 전어 축제 말고 바로 끝나자마자 무슨 대회를 하냐면은 젖가슴이 큰 대회 가장 누가 큰 진선미가 있나 젖가슴 대회를 한번 개최. 대천에는 많아? 대천에서도 내가 알기로는 네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대천하고도 대천 해수욕장에서 제일 크지 않냐? 여기 대천에 목욕탕 가면 겁나 많아. 대천 목욕탕 가면 이렇게 탁해가 뒤로 탁 젖히면 뒤에서 받아 먹냐? 그럼 뭐? 아, 다 담는다고? 예,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큰 사람이 많은가 봐. 대천에 물이 좋긴 좋은가 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전화하고 대화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젖가슴이 제일 먼저 커진다네. 어머 우리 미스 코리아 언니들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 바쁘면 그냥 놀다가 좀 가세요. 집에 오늘 밥 해달라 그러면은 나와갖고 우리 자기 예, 무창포에 가서 전어 대하탕에다가 해서 전어 구이에다가 전어 회 무침에서 밥 먹자고 전부 오시라고 전화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하지 말고 나와서 회식도 한번 하시고 그러세요. 외식하면서 자 우리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한번 갈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까?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가자. 그래. 그래요. 맞아. 우리 빌리지 오빠 멀리서 오시냐고 욕 보셨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냥 내일 모레 오시지 뭐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감독님. 내일 모레 와야 사람이 좀 뻑쩍뻑쩍해야 재미도 있지요. 지금은 한 10만 명밖에 안 돼. 내일 모레 오시면은 허벌나게 많이 오십니다. 오늘의 100배가 더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TV 광고 방송에 나가는 거를 제가 시청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맨손 고기 잡기 체험, 우리 아이들이 아까 조금 전에 와서 체험도 하고 갔죠. 바로 이 자리에서 1시에 접수를 해서 2시 그리고 4시에 맨손 고기 잡기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맨손 고기 잡기 체험해서 내가 잡은 만큼 전부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맨손 고기 잡기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이 자리에서 또 10분을 모셔서 뭘 하냐? 노래자랑 합니다. 노래자랑을 해서 최우수상에게는 삼천리표 자전거를 선물로 드리고 참가하신 모든 전원분들에게도 예, 선물을 참가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뭐 잘해 누구나 다 잘하지만 그래도 오셔서 무창포에서 멋진 추억 아름다운 힐링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바로 우리 무창포에서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전부 주말에 많이 오셔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자. 사랑을 할 때는 이렇게 멋있게 해야 돼요. 차렷 경례 어? 엄마 슛! 언니한테 시키세요. 그래갖고 내년에 우리 전어 대하 축제할 때 애기 한 명씩 전부만 한 명 두 명 나오면 더 좋지만은 안 나오면은 한 명만 나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금반지 반놓으시기라도 해서 가지고 드릴게. 자 사랑을 한번 해봤으니까 해보자고. 했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고. 그럼 어제 근데 복순아. 어지간하면 너무 벌리고 앉아있지 말았죠. 우리 앞에 감독님이 성감대가 거의 쳐다보기만 해도 성감대가 되는가 봐. 자꾸 웃으시지 않냐? 어서 오세요. 우리 대학축제 전화축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에이. 자 어서 오세요. 자 한번 가자 그러면 큐.
우리 연극과 같은 쇼입니다. 그치요? 예. 좋은 날이 있으면은 힘든 날도 있고 바람 불었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졌다가 또 어때요? 눈이 오다가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장마가 지고 그런 날도 있죠.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쇼쇼쇼라는 유진아 노래가 있어요. 유진아 노래 쇼쇼쇼 하고 무슨 사랑 두 곡 연속으로 한번 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그림이 그냥 한 폭에 그냥 예, 우리 병풍에 나오는 무슨 예, 봉황이 그냥 오신 것 같네. 우리 저 사장님하고 사모님 아유 멋있습니다. 자 주말에는 바로 이 자리에서 노래자랑과 더불어서 맨성보기 체험을 하는 체험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체험은 2시와 4시 합니다. 접수는 1시부터 접수를 해서 2시와 4시에 이 맨손 고기 잡기, 대야 잡기와 그리고 전어 잡기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추억, 또 아름다운 힐링,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쇼쇼쇼! 한번 가겠습니다. 자, 출!
오셨어요? 아유, 딸이 좋지 없네? 그죠? 맞아요. 어머니 모시고 여행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들보다는 딸들이 많이 모시고 오더라고요. 어저께도 보니까 딸하고 같이 이렇게 어머니 모시고 여행을 바로 무창포로 오셔가지고 저희 광주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참 광주에서 오셔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대화도 먹고 전어 맛있는 전어도 먹고 어머니를 위해서 멋진 또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무창포까지 찾으신데 오늘도 변함없이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디? 아 근데 언니 오빠는 왜 안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요. 어? 아 가셔야 돼? 그러세요? 맞아요. 인생이 뭐 있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내 서방님이 최고고 내 마누라가 최고입니다. 그치요? 예, 부모는 헤어지면은 무촌이라고 하지만은 제일 가깝고도 먼 것이 부부예. 헤어지면은 무촌이지만은 그래도 자식 안고 부모는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남남이 된다 그러지만 그래도 내가 아프면 약 사다 주고 병원 데리고 간 사람은 옆에 내 자식 나랑 같이 살지 않는 이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 맞지요? 오빠는 참 행복하겠다. 이쁜 언니가 마음씨도 착하게 생겼고 또 서방님 뒷바라지도 잘하게 생겼으니까 항상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뭐 자 우리 저기 멀리 앉아계시는 오빠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차려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부리다가 인사 올립니다.
부부가 살면서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TSL 서로 하면서 행복한 그런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 아닌가 고 기자가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랑의 그대 나의 청춘을 묶었다. 여자 키가 아닌 것 같다. 당신께 두려워 한 손에 꽂힌 사랑을 이제서야 쉬 끊어. 다시 가자. 키를 잘 맞춰줘야지. 다, 감독님 커트시키고 다시 갈게. 키가 안 맞았어. 여자한테 남자 키를 눌러놨어. 원래 생방송은 NG가 나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어. 둘 다 오늘 코 박고 잠시 요강에 코 박고 있어. 알았지? 경례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몇천 년 살지 않는 인생 부부가 자식보다 더 가깝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한 사랑의 그늘 나의 청춘을 묶었다. 당신께 드려야 할 손에 꼽힌 사랑을 이제서야 보낸다. 열심히 살아준 당신에게 계급의 축하의 메시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나의
당신을 위해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너를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쵸? 부부가 살면서 제일 가깝고도 멀다 그러는데 정말 평소에 안 했던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이 노래 가사에 닮아서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오빠는 언니한테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언니도 오빠한테 참 잘하시고 맞아. 이렇게 멋진 추억 부부 둘만의 시간을 자식 키우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을 오늘 둘만의 행복의 시간이 멋진 추억의 밤. 또 이렇게 우리 무창포에 오셨으니까 전어도 맛있게 드시고 회무침, 구이. 엊그저께까지는 떡전어가 아니었는데 어제부터 떡전어가 나와요. 정말 회무침을 했는데 저 오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전어 구이 어저께 먹었는데 저녁에 진짜 맛있었어요. 이 계절 사계절 중에서 대한민국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계절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습니다. 열대현상. 날씨가 너무 지금 이 공기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열대가 여름에는 또 얼마나 심했어요. 그렇죠? 경기가 지금 또 안 좋지만 또 이렇게 무창포에 오셔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멋진 추억 담아서 혹시라도 두 분이 찍은 우리 언니 오빠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저기 가면은 기념사진 액자를 또 만들어주더라고요. 저도 오늘 만들었어요. 제 사진 거기 가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무차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두 분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미로 한번 갈까? 사랑의 미로 한번 갈까? 이제 저녁이니까 많은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조용한 노래로 지금 가려고 그럽니다.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잘은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미로 한번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저력 경례. 다음은 동전인생. 다짐을 하건만 했고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는 것 가슴은 진실하나의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흐르는 눈물은 없어도 가슴은 젖어 버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것은 사랑의 기쁨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때로는 쓰라린 열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배우는 것이 사랑의 진심인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가득한 사랑에 빌어요 1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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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서 사랑의 밧줄 내 사랑 그대요. 아 감사합니다. 꼭 가을 분위기에 맞는 것 같네. 그치요? 우리 오빠들이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불빛 조명이 안 보여갖고 얼굴이 잘 안 보여. 어? 잘 보여요? 제가 안 보인다고 제가 눈이 마이너스 0.2라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너무 근데 너무 멀리 계시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요 앞으로 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12줄 사랑의 밧줄 내 사랑 그대여 세 곡 연타 한번 가겠습니다.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새로 오신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 경례.
그 사연.